안녕하세요. 저는 동양대학교 공무원사관학교 원장을 맡고 있는 철도전기융합학과 이상학 교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학 졸업 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나요? 정말 원하는 꿈이 있나요? 막연하게 4학년까지 있다 보면 직업이 생길 것 같나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우리 동양대학교는 2004년 대학 전공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공기업 및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질적인 공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공무원사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 및 공무원 시험은 보통 10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분명 힘든 시험입니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과의 전공 공부도 하고 공기업 및 공무원 시험 준비도 가능한 프로그램인 우리 동양대학교 공무원사관학교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사관학교는 전체 학과와 함께 유기적인 연계성을 바탕으로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들을 특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학과는 저마다의 전공 특성이 있어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과의 전공 특성을 공기업 및 공무원 분야에 매칭하여 그 직렬에 맞는 세부 전공은 학과에서 신청 기도하며 공통적인 공직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토익 등은 공무원사관학교에서 강의 지원 및 진로 상담으로 공직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과 학생들처럼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입교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 학과 학생으로서가 아닌 공무원사관학교 입교생으로서 새로운 소속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점은 공직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학습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여 수준별로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동양대학교 학생들은 매년 1회의 선발시험을 거쳐 입교생의 자격을 부여받고 공무원사관학교 입교생인 공사관생으로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노량진 등에 있는 전문 공무원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수업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사관생들에게 공직시험에 대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합니다. 정규 수업 과목에 공기업 및 공무원 시험 과목을 편성하여 학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직 과목을 더 접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마다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제 공직 시험과 유사한 정기 평가 시험을 진행하며 야간 및 주말을 활용하여 수험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험 과목에 대한 동영상 강좌 및 수험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졸업과 동시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대학교 공무원사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전용 기숙사이기 때문에 공부 환경이 더욱 잘 갖춰져 있었고 또 각종 시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제 경우는 공무원 사관학교 내 다양한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분기별 평가시험 결과에 따라 그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제게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온 오프라인 강의 지원 제도 덕분에 제게 꼭 필요한 강의들을 부담없이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따금씩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하며 훗날 공직이사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후배님들 파이팅입니다.